스파이 패밀리 애니메이션이 방영되며 스파이 패밀리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애니에 어떤 캐릭터들이 등장하게 될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캐릭터는 황혼이 속해 있는 와이즈의 관리관 실비아 샤우드입니다. 애니메이션 오프닝 곳곳에서도 등장하는 캐릭터로 원작 7화의 첫 등장에 높으신 분 포스를 폴폴 풍기며 황혼에게 앞으로의 목표와 임무를 설명해주기도 하고, 관리관이라는 상당히 높아 보이는 직책인 만큼 중요 임무인 오퍼레이션 올빼미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며 테러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테러리스트들을 사건 전에 제압하기도 하는 등 동서 평화를 위해 힘쓰는 인물입니다. 특히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하며 전쟁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은 상당히 멋있는 명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애니메이션에서는 어떤 포스로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외견은 상당히 젊어 보이지만 아냐만한 딸이 있었다는 대사로 보아 상당히 나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캐릭터는 다미안 데스몬드입니다. 원작 8화에 첫 등장하는 다미안 데스몬드는 데스몬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황혼의 표적인 도노반 데스몬드의 둘째 아들로 임무 성공에 중요한 열쇠이기도 한 캐릭터입니다. 아버지가 국가통일당 총재에 주변 인물들도 데미안을 잔뜩 띄워주다 보니 잘난척이 기본 패시브인 건방진 꼬맹이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그저 평범한 아이입니다. 촉하면 아냐에게 시비를 걸어서 아냐의 다양한 표정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캐릭터로 아냐의 그 표정도 다미안에 의해 나온 표정입니다. 세 번째는 베키 블랙벨입니다. 원작 8화에 첫 등장하는 대형 군수기업 CEO의 딸로 아냐가 첫 번째로 사귄 친구인데 어쩌다 보니 아냐의 핑계에 감동을 먹어서 아냐와 친한 친구가 되는 캐릭터입니다. 상당히 좋은 집안의 아가씨인 만큼 엄청난 재력을 보여주고 나이에 맞지 않는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핸더슨 선생님을 논파하기도 하며 또래에 비해 뭔가 모자란 아냐를 옆에서 많이 챙겨주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냐의 순수함에 많은 도움을 받은 캐릭이기도 한데 까칠한 성격 탓에 줄곧 친구가 없었는지 아냐에게 친구라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는다거나 아냐에게 받은 선물에 기뻐하는 등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평범한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리 브라이어입니다. 원작 11화에 첫 등장하는 캐릭터로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요르의 동생입니다. 엄청난 시스콘으로 왜 결혼 사실을 1년 넘게 얘기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요르가 깜빡했다고 하자 그냥 납득해버릴 정도로 누나와 관련된 일엔 바보가 되어버리는 캐릭터입니다. 부모도 없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 혼자서 자신을 열심히 키워준 누나에게 엄청나게 감사하고 있으며 요르도 그런 유리를 굉장히 아껴서 두 사람의 따뜻한 가족애를 본 로이드는 멋진 남매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르의 손에 자라서 그런지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쓰러지지 않는 엄청난 맷집과 독극물에 가까운 요르의 음식을 먹고도 버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밴드포저입니다. 원작 17화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캐릭터로 프로젝트 애플이라 불리는 높은 IQ의 동물을 만들어내는 실험을 당해서인지 미래를 보는 초능력을 가지게 된 개입니다. 위험에 빠진 아냐를 구해주기도 하고 아냐와 함께 테러리스트들의 테러를 막아 동서의 평화를 지키는데 큰 활약을 하는 개로 함께 평화를 지키며 아냐와 정이 들어 결국 포저가로 입양돼 가족이 되는 개입니다. 굉장히 영리한 개지만 어디까지나 개이기 때문에 아냐가 좋아하는 인형을 질투해서 물어뜯고 할퀴어서 찢어놓고 아냐의 밉다는 말에 크게 충격을 받는 귀여운 모습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는 밤의 장막입니다. 원작 29화에 처음 등장하는 캐릭터로 황혼과 같은 와이즈 소속의 스파이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포저가의 부인 자리를 노리고 있으며 선배인 황혼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혼을 존경하는 만큼 밤의 장막 본인도 굉장히 뛰어난 스파이로 황혼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황혼에 근접할 만큼 뛰어난 신체 능력과 기술, 준비성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론 황혼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뛰어난 포커페이스를 보여주지만 자신의 야망을 위해 도전한 요르와의 테니스 승부에서 완패를 당하면서 크게 충격을 먹는 모습이나 눈물을 흘리며 후퇴하는 귀여운 모습도 보여줍니다. 오늘은 애니에서 앞으로 나올 캐릭터들을 최대한 스포 없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